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오늘 하는 부분, 오늘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2학기 기말고사의 내용에 다예요. 4대 주요 4가지 총 남았잖아요. 주요 문법 4가지. 그게 전부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들여서 익혔고요. 확실하게 정리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5형식 시작하겠습니다. 자, 포커스 4. 5형식 문장 해놓고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몇 가지 유형을 포커스 5에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거냐면 세 가지 유형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래머 타파 몇 권째예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책이죠. 1번에서 그러니까 그래머 타파 5원에서 뭐 했었냐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거를 한 포커스에 하나씩 해서 이미 다룬 적이 있었어. 됐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하니까 얘들은 1학년 때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한 포커스 안에 다 집어넣고 나머지 애들은 새롭게 배우게 될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에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유형은 뭐다? 5-1이죠. 그래서 뭐? call AB라 했죠. 여기서 꼭 이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것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make AB가 사형식일 때는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라는 뜻이 될 때는 사형식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make AB의 형태로 해서 뭐 my mom 좀 얘기했죠. my mom made me 뭐 할까? my 엄마가 막 치맛바람이 막 세가지고 막 열심히 여기저기 막 학교에도 막 찾아오고 막 열심히 하시더니 내가 어느새 변호사가 돼 있어. 그랬습니까? 그럴 때 my mom made me a lawyer 하라고 할 수 있고 so I am a lawyer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얘도 얼마든지 몇 형식이 될 수 있다? 5-1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오케이. 뭐 이외에도 다른 것은 뭐 우리가 시험 1학년 때 했던 거 elect AB 하면 뭐였습니까? A를 B로 선출하다. 그렇죠. 이외에도 뭐 많았습니다. 뭐 name AB 하면 뭐였어요? 그렇죠.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우리가 그리고 5-1이니 2니 3이니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목적격 보호에 따라서 나눈다 했었습니다. 5-1은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하면 5-2고 가장 대표적인 구조는 뭐다? 그렇죠. make A 어떤이죠. 이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모두 있냐? find A 어떤도 있을 수 있습니다. find A 어떤 하면 선생님이 find의 뜻을 제발 찾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I found the cake delicious 하면 무슨 뜻일까? I found the cake delicious. I found the cake delicious. 그렇죠. 그 뜻이라 했습니다. Find A 어떤 A가 어떤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다라는 뜻이라 했었어요. Okay. So the cake is delicious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뭐 이외에도 뭐 keep A 어떤 이런 구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어요. Keep A 어떤 하면 이건 또 무슨 뜻이겠어요? A를 어떤 상태로 그렇죠. A를 계속 어떤 상태로 유지시킨다 이런 뜻이겠죠. 뭐 refrigerators keep the water cold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냉장고는 물을 어떤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차가운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이런 것도 할 때 so the water is cold, so the cake is delicious, 뭐 she made me happy,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so I was happy. 이것들이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인 경우는 5-3에 3이 다시 한 번 더 ABC로 나뉘는데 그 중에 1학년 때 했던 A 유형이고 가장 대표적인 구조가 want A, to do죠.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명사 적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5-1에 속하는 겁니다. 목적격 보호가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want A to do가 A는 뭐뭐 하기를 원한다였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가지 가능한 것도 있었는데 그 중에 ask A to do 하면 뭐였더라? 그렇죠. 요청하다였죠. 뭐 tell A to do, 뭐 말하다라는 동사가 뭐 speak도 있고 say도 있고 tell도 있고 talk도 있는데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뭐뭐 해달라고 말하다 할 때 쓸 수 있는 동사는 뭐다? 텔이다 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Get A to do 있었는데요. Get A to do. 이건 무슨 뜻이죠? 뭐라고? 그렇죠. 그 뜻이라 그랬어. Get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어? 선생님 시키다란 뜻을 갖고 있으면 무슨 동사를 안 그랬어요? 근데 얘는 클럽 회비를 안 냈다 그랬죠. 뜻은 시키다란 뜻이기 때문에 여기 동사 원형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get A to do 하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make, have, let 같은 걸 썼다. 그때는 to do가 아니고 do가 와야 되는 사역동사의 5형식 원형 부정사 목적격 보호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다뤄보게 될 예정이죠. 포커스 4에서.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막 알만 뭐 목적격 보호를 찾아서 밑줄을 그으라고 됐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 뭐 선생님이 1, 2, 3, 4 끝날 때마다 뭐라고 뭐 똑같은 소리를 계속 내겠죠. 그쵸? 아주 짧은 소리 뭐 하나 내겠죠. 그래 안 그래? 어? 그 소리가 뭘지 뭔데? 선생님 무슨 소리를 낼 것 같아? 승빈아, 성빈아, 아니 승빈아. 우리 성빈이도 있고 승빈이도 있어. 헷갈려 죽겠네. 모르겠다. 무슨 소리 낼 것 같아? 그렇죠. 그 소리를 내겠죠. 그러고 나서 밑줄 끄면 확실해지게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he found the movie interesting 하면 무슨 뜻이야? 그는 깨달았다. 누가 재미있다라는 사실을. So the movie was interesting. 그러니까 여기다가 밑줄 딱 끄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5 다시 뭐라 그러겠죠? 5 다시 interesting이 명사입니까? 1이게? 아. So the movie was interesting 이라며. 네. Make a 어떤이잖아. 똑같은 구조. 오케이. 그 다음에 we believe him a king. 그럼 이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한다? 믿는다. 그렇죠. 우리는 믿는데 그가 왕이라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가 왕이라고 믿는다. 그렇습니까? So he is king.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밑줄 끄면 되겠고. 그러면 5 다시 1인거죠. 그러니까 believe AB도 call AB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call의 뜻이 부르다니까 call AB는 A를 빌고 뭐 believe 믿다니까 A가 B라고 믿는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y named the ship Titanic. 그들이 뭐 했습니까? 이름 붙였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무엇을? 그 배를 뭐라고? 타이타닉이라고. So was it Titanic? 그러니까 타이타닉에 밑줄 끄면 되고 5-1 됐습니까? Okay. He told them to be quiet. 그가 뭐 했습니까? 말했다. 누구한테? 그들에게. 뭐 하라고? 조용하라고.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듣는 얘기죠. 교실에 있으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So 만약에 이제 얘들이 여러분들처럼 착한 애들이야. 그러면 So they were quiet. 그래서 그들은 뭐 해줬다? 조용해졌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to be quiet가 엄마 여기 밑줄 끄면 안 되지. To be quiet가 목적격 보호고 5-3의 A 유형이죠.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인 경우. 됐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 하는 부분 잘 해두셔야 돼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법이라는 건 쌓아나가는 거라 했잖아요. 수학하고 비슷한 면이 이전 걸 모르면 다음 걸 모른다고 했어. 됐습니까? 지금 걸 잘 해둬야지. 사실은 우리가 미리 해버린 게 하나 있는데 이걸 잘 해야지 5형식의 수동태도 잘할 수 있겠지요. 5형식의 수동태 기억들도 아시는지 잘 모르겠네. 오케이. 자, 뭐 압니다. 7번, 8번 얘기해줘야지 기억나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9번, 10번이 넘으면 그건 좀. 오케이. 그 다음 밑줄 친 부분은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라는데 이거 이번에 시험 문제 여러분들 비슷한 유형의 문제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아마 7과 문법일 겁니다. 7과에. 7과의 5형식이 아마 make A 어떤하고 똑같은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게 여러분들 뭐 7과 수업 시작했나요? 아니요. 뭐 합니까? 선생님이 안 하셨어요. 아 참, 12월 며칠? 15일. 15일이야 시험이? 오, 알겠습니다. 엄청
혹시 아니면 나한테 얘기해 줘. 사이트에 없어? 있어. 뭐 그래? 아, 뭐 이 수업 끝나고 내가 확인해 볼게. 우린 바쁩니다 지금. 미안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한번 뭐 눈으로 슈드 킵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뭔 얘기하는 것 같아? 너는 어땠? 킵 시켜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What? 그 방을.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 봤더니 너는 그 방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켜야만 한다. 이 말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cleanly가 아니고 당연히 clean. So 얘를 집어넣으면 더 낫겠죠. The room should be clean. 그렇죠. 그 방은 the room should be clean 하면 그 방은 어때야만 한다. 깨끗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should keep the room clean.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여기에 형용사가 와야 될 자리인데 지금 뭘 쓴 게 잘못된 거냐? 부사를 쓴 게 잘못된 건데 이거를 학생들이 무지하게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거 대표 유형입니다. 형용사 올 자리냐 부사 올 자리냐 이거 가지고. 됐습니까? 왜 이거를 학생들이 헷갈려 하냐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너는 아 이거는 뭐 여기 잠깐 나와라. 잠깐 요렇게 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겠네요. 이 문제는 자, 그러니까 2번 문제는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다 풀고 나서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2번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유형은 목적격 보호가 잘못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못된 표현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계속해서 2번 쭉 보니까 뭐 그가 뭐 한 것 같아요? 충고했는데 충고를 받은 사람은 그녀고 뭐 하라고 충고한 것 같아요? 진찰받으라고. 그렇죠. 그는 그녀에게 진찰받으라고 충고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He advised her to go see a doctor. 그렇죠. 여기에 그냥 go가 아니고 to go로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러면 뭐 우리가 숫자를 뒤에 써보면 2번에 1번은 5-2 make a 어떤하고 같은 구조인 거고 얘는 5에 3에 a want a to do 하고 똑같은 구조를 해줘야 되는데 to do가 아니고 마치 advise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가끔씩 얘를 문법을 다 안 배운 애들이 조금만 배웠어. 문법을 조금 배운 애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고가 아니고 선생님 뭡니다? went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도 있어. 고를 went로 고쳐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애들은 왜 그런. 그렇죠. 얘는 지금 뭐 한 거냐면 시제 일치를 한 건데 어? 시제 일치하고 싶어? 예 안녕하세요. 만약에 시제 일치를 하고 싶다면 이건 미리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시제 일치를 하고 싶다면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해야 될 거예요. 이거를 시제 일치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시제 일치가 되겠죠. 여기에 advise 아 she 앞이랄까 she 앞에 뭐가 생략됐을까요? she 앞에 뭐가 생략됐을까요? 요렇게 해볼까? 뭐가 보여요? 완벽한 문장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됐겠어? 대시 생략됐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자 여기에 홀가 아니고 뭐로 바꿔야 돼?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목적격이 아닌 주격이 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 뭐 여기에 went가 오는 건 뭐 의미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됐습니까? 의미적으로 이상하지만 그렇다고 문법적으로까지 틀린 건 아니야. 의미적으로 이상하지만 왜 의미적으로 왜 이상합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그가 충고했다. 무엇을 그녀가 의사에게 갔었다 라는 것을 충고했다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이상합니다. 가야 한다고 충고했겠다. 여기에 이제 뭔가를 넣어줘야지 의미가 좀 매끄럽게 전달될 테니까 가야만 한다 하고 싶으면 뭘 쓰고 싶어지고 그렇죠. 충고했단 말인 거고 그러면 그때는 조동사 뒤에 동사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구조를 쓰자 삼형식을 쓴 게 아니란 말이야. advise가 삼형식으로 표현이 가능해. want랑은 달리. 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머리 복잡해지나? 아, 뭐 하여튼 됐습니까? 지금은 advise a to do를 써야 되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advise a to do를 써야 되는데 그걸 쓰지 않아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3번 the street cat을 뭐라고 해석하면 되지? 뭐 길냥이라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뭐 다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해석해보면 길냥이가 나를 만들었는데 슬프게 만들었다 so I was sad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번호 붙여보면 얘는 5-2인 거죠. make의 어떤 그 다음에 I expect him be a successful writer 이렇게 써있는데 expect의 뜻은 뭐고? 기대하다 라는 뜻이죠. 믿다? believe? 그렇습니까? explain? 설명하다? 네. explain? 설명하다? expect? 기대하다? 네. 그러면 내가 그가 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얘기야? 성공적인 작가가 될 거라고 기대한다 하니까 expect A to B 해야 되겠죠. I expect him to be a successful writer. 그래서 5-3의 A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적격 보호가 어떻게 하면 틀린 모양을 할 수 있느냐인데 그 중에 특히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이 유형일 때입니다. 5-2일 때.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뭐 뭔 얘기 할지 이미 예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해석을 보니까 얘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그녀는 그 케이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은 그래서 케이크가 행복해진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행복하게가 하는 일은 케이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어찌 만들었다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얘가 무슨 시야 지금 내가 표시한 게? 아니 내가 지금 표시해 놓은 거예요. 아, 동사. 그렇죠. 동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다? She made what? The cake. 한 다음에 happily가 와야 된다는 이 말이죠. She made the cake happily. So she was happy인 거죠. 그래서 그녀가 행복했던 거지. So the cake was happy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케이크가 막 뭐 막 아 좋아 막 이러면서 웃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문장 같은 경우에 she made me happy so I was happy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석만 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어 여기도 행복하게고 여기도 행복하게고 행복하니 happy고 행복하게는 happily니까 이 자리에다가 뭘 써놓고 happily 써놓고 맞았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 여기에다가 해필리를 쓰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방법을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는데 so 됐습니까? so I was happily는 아닐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한번 이거 어차피 본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냈어? 응? 뭐 하냐고? 아까 얘기했잖아. 오늘 할 수 없는 양의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보강할 거라고. 어? 못 들었어? 쌤이 얘기한 거? 15번 네가 15번 통문장일 거야. 보자 어디 보자. 마우스가 왜? 15번 준비해갖고 오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스피킹 해야 되는 과제네요. 클래스 카드도 있으니까. 예. 예. 자 이거부터 먼저 해볼까요? 맑은 물은 그렇죠 clear water죠. 그렇죠.
그러면 맑은은 clear고 그러면 얘는 맑게니까 clearly일 것 같은데 you should keep the clear.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이 자리에다가 이거 써놓고 맞냐 틀렸냐 사기치는 놈들 사기치려고 대기하고 계셔요 지금. 분명히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 아니고 비슷한 문장이 뭐 여러분도 실제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이 이런 문장입니다. 문장. Assembly to keep the water clear. 그래서 표백제를 좀 추가하세요. 왜요? 그 물을 그렇죠. 투명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이 자리에 clearly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려고 대기 중이십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봤던 것 중에 1번하고 3번 형용사 올자이냐 부사 올자이냐 라는 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래서 the room should be clean이 되니까 clean이면 안 되고 I was sad니까 sadly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두 문장 한 문장으로 만들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 대화군요. 대화. 에마 해리하고 에마가 대화하는 건데 be happy 라고 에마한테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 완성시키면 해리 told 에마 happy. 그렇죠. 그래서 해리가 에마에게 뭐하라고 말했다. 행복해지라고 말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엄마하고 딸내미가 대화하는데 엄마가 뭐래요? You should stay at home 이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거리 sure? I will. 그럴 거라고. I will 니의 생일 때말 I will stay at home. 그러면 엄마가 뭐 했어? Mom advised her to stay at home.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이거하고 이거하고 숫자가 뒤에 붙는 숫자가 똑같죠? 그 다음에 3번 남자하고 여자가 대화하는데 오 남자가 뭐래요? Will you marry me? 저 여기다가 뭐 넣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랬더라. 이런 거 넣으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V하고 E하고 뭐 이런 애들 시리즈 있죠. 넣고 싶은데 넣으면 안 된다. A도 있었는데 그치 G도 있었고 그래서 전치사 넣고 싶은데 넣으면 안 되는 거 뭐뭐뭐 메리 비짓 코리아 엔터 더 룸 어텐드 더 미팅 그리트 힘 그리트 무슨 뜻이었더라? 그렇죠 그리트 힘 그리트 허 어텐드 뭐하다 그렇죠 어텐드 미팅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asked her to marry him. 오케이 그가 요청했다 그녀에게 뭐 하자고? 그렇죠 그와 결혼하자고. 그 다음에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him 있고 I 있고 think 있고 fat 있으면 우리말 해석 먼저 완성시키면 누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내가 뭐 한대요? 생각합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네. 어떻다고? 좀 그렇죠 그러면 누가다? I think. think의 목적어? Him. 힘의 상태? Fat. Fat. I think him fat. I think him fat은 몇 형식 문장입니까? 당연히 5에 2죠. 근데 얘 좀 이따가 뭐로 맞고 볼 예정이냐 하면 하필이면 think니까. 그렇죠? think니까 숫자 3으로 바꿔볼 수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3으로 바꿀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그쵸? 뭐를 뭐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됐습니까? 승빈한테 시켜봐야지. I'm thinking fat. 그 다음에 elected가 있고 president가 있고 her가 있고 they가 있으니까 그쵸? 우리말로 누가 뭐 했답니까? 선출했죠? whom? what? president. 그쵸? 그래서 누가다? they elected. whom? what? president. 그러니까 president. 그러면 승빈아 이거는 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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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 명사죠? 몰라요. 다시 1이요. 혹시 분사 구분 잘 못합니까? 아니. Saul. Saul. After he was preside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녀가 대빵이 됐다. 오케이. 그 다음에 더 퀘스천이 있고 he가 있고 found가 있고 difficult가 있으니까 누가 다? 그가. 이제 영어로 하자. 바로 he found. What? 더 퀘스천. 어떤 상태? difficult. 됐습니까? He found the question difficult. 그러면 지인아, 얘는 5-1이요. 5-1이죠, 그쵸? 됐습니까? So question was difficult. 그쵸? 무슨 1이야, 1은? 2지. 디피컬트 퀘스천이 무슨 뜻이야? 디피컬트 퀘스천 어려운 문제 무슨 씨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 해석하면 그가 뭐 했단 얘기다. 그가 뭐 했다? 깨달았다. 알아냈다. 누가 얻었다는 것을? 그 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됐습니까? 제발 찾다, 발견하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U가 있고 플레이가 있고 위가 있고 원트가 있고 더 피아노가 있고 투가 있으니까 여기에 U도 주어를 할 수 있고 위도 주어를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뭐로 시작하겠다 문장은? 위. 위로 시작할 수밖에 없죠. U는 목적격 되니까 위가 뭐합니까? 원트 하죠. 그 다음 뭐? We want U죠. U가 할 행동 더 피아노겠죠 뭐. To play the piano.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데 누가 뭐 하기를? 네가 피아노 연주하기를. 우리는 당신이 피아노 연주 좀 했으면 하고 원합니다. 하니까 얘는 5-3의 A죠. We want you to play the piano. 그래서 이 U가 위에 바람을 받아주면 바람을 들어주면 그렇죠. I play the piano 라고 얘기하겠죠. 그 사람들. I will play the piano. Yes, I will play the piano.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I think him fat. 보이네요? I think him fat. Think이요? I think him. 발음은 think him인데 think him으로 들리겠죠. I think him fat. 그럼 I think him fat을 승빈아 3으로 바꿔줘봐. 내가 3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몇 형식? 몇 형식 하겠단 말이야? 그래, 그럼 뭐 I think 오케이. 지인이 생각하고. I think that he is fat. 그럼 승빈이 생각은? I think that he is fat. 하면 될 것 같아. 어딘가 틀린 것 같아. 된 것 같아. 뭐? 좀 설명 좀 해줘봐. 그럼 이게 왜 5-2에서 왜 3이 된 건지. 대시 아 뒤에 he is fat이 안정한 문장이니까 오 좋아 대시로 어 안만 길어봤자 뭐 만들었어 이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은 되게 거창한 말로 뭐라 그래 무슨 절이라 그러잖아 무슨 절 어 이제 슬슬 문법적 용어도 알아야지 2학년 2학기인데 맨날 어떤 시 이런 거 많이 겁만 드는데 이런 거만 할 겁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풀어서 설명하는 거고 거기다 이제 문법적 용어도 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자 이거 명사절이지 이러고 지나간다니까요. 이거잖아 이거.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얘가 이렇게 바뀔 때 얘가 무슨 어야 무슨 어? 어? 목적어잖아. 목적어 몇 개야? 한 개. 한 개잖아.
됐습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얘랑 얘가 잘 어울리는지 봐야 되는 걸 보고 뭐라 그래? CJ의 일치란 말이죠. 됐습니까? think가 현재니 나는 현재 생각한다? 현재 뚱뚱하다고 뭐 맞춰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목적격인데 여기는 주격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완전한 문장이 명사가 될 예정이니까. 됐습니까? 주어, 주격을 와야 되겠죠, 여기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해놓고 이제 뭐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라고 했는데 사실 번호를 붙이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죠. 5-3에 B와 C고요. 약간 다르죠. 그쵸? 목적격 보호가 하나밖에 안 되는 건 하나의 형태밖에 안 되는 건 이 녀석입니다. 뭐라고 쓰고 그쵸? 사역동사라고 쓰고 그래서 100만원 다 낸 친구들 그쵸? make, have, let 자 만들다 란 뜻이 아니고 누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들다 이런 뜻일 때 뭘 뚝딱뚝딱 조립한다 란 뜻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have도 마찬가지 뭐 가지다 먹다 란 뜻도 있고 뭐 어떤 경험을 하다 have a good time 이런 뜻도 있지만 얘도 시키다 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let은 뭐하다 그렇죠 허락하다 란 뜻이라 했고 그럼 뭐하고 똑같아 뜻은 allow하고 뜻이 똑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라는 표현은 let을 써도 상관없고 allow를 써도 상관없어. 근데 allow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전혀 사역동사랑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allow를 사용해서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라는 표현할 때는 want하고 똑같이 allow a to do를 써야 된단 말이야. a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해준다. allow me to go there.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오늘 친구 집에서 부모님 안 계신 김에 슬립오버 한대 파자마 파티 한대 그럼 뭐 allow me to go there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let me go there 하고 갔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let일 때는 let a 동사 원형인데 아 이것까지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단 조건은 여기에 나오는 이 동사 원형 얘는 이제 나중에 설명할게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여기에 나온 동사 원형이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할 때만 이 형태야. 좀 이따가 여기에 이게 아니고 다른 형태가 올 수밖에 없는 것도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학 공식처럼 뭐 사역동사네 그럼 여기 목적어 내가 명사를 잘 찾아 명사를 찾아갖고 뭐 길지만 여기 긴 게 올 수도 있죠. 엄청나게 길쭉한 게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목적어야 그 다음에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온 걸 딱 보고 이건 맞았다 라고 생각하다가 틀리는 수가 생겨. 조건은 얘가 이 행동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목적어 덩어리와 여기에 난 동사가 뭐의 관계일 때 능동일 때 그때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거야. 능동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지 살펴볼 거예요 좀 이따가. 뭐 간단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쫄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때는 동사 원형만 가능하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할 지각동사 다섯 가지 감각기관 시각과 관계된 대표 see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청각과 관계된 hear 그렇죠? listen to도 뭐 사역동사 지각동사를 잘 안 쓰고요. 그 다음에 뭐 후각과 관계된 smell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냄새 맡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빵이 타는 것을 냄새 맡다 뭐 피자가 타는 것을 뭐 냄새 맡았다 이런 거 할 때 지각동사 5형식으로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스트는 지각동사로 쓰기에는 표현의 한계가 좀 있고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맛보다 이건 좀 없잖아 잘. 그렇죠?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뭐하다는 잘 있다? feel 이런 건 잘 있죠. 터치는 절대로 지각동사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터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행동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걸 통해서 내 뇌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얘들은 전부 다 내가 한 행동이 내 뇌로 들어오는 동작들이야. 알겠습니까? 그런 애들을 보고 지각동사라고 하고 얘는 형태가 두 가지 옵션이 있죠.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뭐뭐하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뭐하는 중인 A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절대로 뭐가 아니다? 아니다. 해석상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 안 하기로 했어.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뭐를 보다 뭐뭐 뭐 술 취해서 노래하고 있는 아저씨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다 깨버렸다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를 수학 공식처럼 익히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막 수학 공식처럼 하는 애들은 막 목적어 막 좀 공부 좀 한답시고 목적어 잘 찾아. 그러고 나서 여기 동서원형 왔네. 안 틀렸다. 여기 ing 형태에서 올 수 있다 했어. 안 틀렸다. 그거는 마치 수학 공식처럼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틀리는 경우가 뭐 쉬운 예문을 들어서 설명하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I saw 해놓고 뭐 할까? 이런 거 하지 뭐 해놓고 이렇게 놓으면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선생님이 지각 동사고 목적어고요 이거 틀렸습니다 이럽니다. 아니야 이거 맞았어. 틀린 거 아니야. 선생님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라니까. 엄마야? 엄마야? 이게 맞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하는 문장이길래 맞는 걸까요? 아니, 봤다. 그를. 일단, 퍼니쉬, 퍼니쉬. 배웠어, 이놈들아, 퍼니쉬. 퍼니쉬, 니들 전번에 시험 칠 때,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선생님 퍼니쉬가 무슨 뜻이에요? 했을 때 내가 가르쳐 줬다잉. 퍼니시 벌주다야 벌주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길래 맞는 걸까? 알았어. 그렇죠. 이거는 그가 벌을 주는 걸 봤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벌 받는 걸 봤단 말이야. 나는 뭐 승빈이가 복도에 손 들고 있는 거 봤어 뭐 이런 거. 뭐 그러면 승빈이가 선생님 벌 주고 있는 겁니까? 선생님 너 왜 손 들고 있어 하는 걸 봤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punish의 뜻이 벌을 주다인데 지금 이 여기에 나오는 목적어가 벌을 준다라는 표현을 한 거야 벌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힘이 punish를 한 거야 punish를 당한 거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 뒤에다가 punished by the teacher. 나는 그가 선생님한테 벌 받는 걸 봤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조건 수학 공식처럼 무슨 표현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만약에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은 뭐가 되느냐면 내가 봤는데 퍼니쉬를 하는 사람을 봤다 치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내가 뭐 쓸 거와 똑같 이 위에 문장이랑 똑같은 표현을 할 건데 근데 퍼니쉬나 퍼니싱을 쓸 거야. 그러면 여기에 와야 될 단어는 그렇죠. 더 티처가 오는 거. 더 티처가 퍼니쉬를 한 거야 퍼니쉬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punish 한 다음에 목적어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이 두 문장은 똑같고 여기에 teacher가 punish를 했다 punish를 받았다 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punish 또는 그렇죠 벌 주고 있는 선생님을 봤다.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이럴 때는 이렇게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 형태가 가능하단 말이야. 목적어가 그러니까 teacher와 punish의 관계가 이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하는 관계일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건 동사 원형이나 ing 형태가 관련된 거. 그러면 여기는 왜 이 형태가 오느냐?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어. 여기 뭐가 생략됐냐면 이게 생략됐단 말이야. 나는 어떤 글을 봤다? 선생님한테 벌을 받고 있는 글을 봤다. 뭐 플러스 뭐가 생략된 거야?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얘가 문법적 명칭이 뭡니까? 과거분사. 분사란 뭐가 뭐 된 거다. 동사가 형용사 된 거다. 어떤 시 된 거다 했죠. 그러니까 얘가 생략된 거예요. 이건. 됐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수학 공식처럼 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석을 할 수 있어. 해석은 기본적인 해석 능력이 있어야지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을 보고 듣고 시켰다라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되어지도록 했다는 얘기고 뭐 이거 설명할 때 대표적인 거 이런 것도 있어요. 해놓고 만약에 뭐 이런 게 왜 있다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픽스를 알맞은 형태로 놓으라 해놓고 여기다가
이런 걸 넣었어. 그리고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은데 I had 해놓고 my car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fix를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 해놓고 여기에 전치사 뭐 하나 넣어야 되겠네. 자,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안 쓴 이유는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fix가 여기에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될지 너무 잘 알 거기 때문에 안 썼어요. 자, 그러면 이게 엔지니어는 기술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 I had란 말이 나왔고 기술자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고치다 나왔고 내 차가 나왔어. 그러면 엔지니어가 fix를 하는 거야? fix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fix는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돼? fix. 그렇죠. 그리고 내가 시켰다. 누구한테 뭐 하라고? 기술자한테 내 차를 고치라고. 근데 자, 여기에 들어갈 말부터 먼저 생각해 볼까요? 여기 들어갈 말은? 그렇죠. 기술자에 의해서. 그러면 마이카가 fix를 하는 거야? fix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fix의 형태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수학 공식처럼 동사 원형이지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최고 난이도의 문제도 풀 수 있을 수 있도록 해석 능력이 뒷받침돼야 되겠다. 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몽땅 다 고르라고 왜 했을까? 5-3-C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1번 문장 보니까 The movie made me 어쩌고 저쩌고인데 영화가 만들었는데 누구를 만들었냐면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뭐 하도록? 웃도록 만들었다. 완성시키면 made me laugh. 그쵸? 이 형태밖에 안 되죠. 웃고 있는 중인데 그걸 또 웃으라고 시킬 필요는 없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5에 3에 B 사역동사니까 동사원형. So 얘도 5형식이니까 so란 말 계속 할 수 있죠. The movie made me laugh so I was? was 해도 되지만 그거 말고 so I laughed. 그쵸? 그 영화가 나를 과거 시제에 웃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무슨 시제에 웃었어? 과거 시제에 웃었던 거죠. 그렇습니까? 선생님 여기는 래프인데 왜 여기는 랩드예요? 이건 문장이니까 시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고아웃이든 투고아웃이든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 문장에서 사용된 고아웃의 뜻은 외출하다는 아닌 것 같아. 그치? 그치? 여기에 고아웃을 어떻게 해석하면 자연스러울까? 그쵸. 정전되는 거 뭐 그런 현상인 거죠. 뭐 전등이 뭐 수명이 다 되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럼 완성시키면 I did the light go out. 됐습니까? 이 자리에 나 공부 좀 했소 랍시고 went out 이렇게 하면서 아 이게 맞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건 시제일치랑 아무 관계 없는, 됐습니까? 아무 관계 없는 뭐다? 5-3의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없지만 뭐도 가능하다? going out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50만원짜리 손님 오셨네. 그렇죠? 우리 클럽에 왔는데 너는 저 클럽 문을 뭐 어떻게 반만 지나와야 되죠. 그렇죠? 너는 문에 이렇게 걸쳐있어라. 오케이. 그래서 I helped him study math to study math 라고 하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러면 됐다? 그렇죠. 준사역 동선요. 나는 그가 수학 공부하는 것을 도와줬다. 도와줬다 해도 되고 는 것을 도와줬다 해도 상관없는 의외의 것에서 모두 고르세요가 나왔네요. 됐습니까? 우리는 걔를 예상했는데 걔 말고 딴 애가 나왔네.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고 또 아니네. 오케이. 그래서 4번 너는 누군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니? Did you hear someone sing? 또 되고 또 되는데 to sing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did you hear 해놓고 여기 someone이 아니고 내가 여기다가 이것도 to sing도 안 되고 sing도 안 되고 singing도 안 되고 song만 올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긴 someone이 아니고 뭐가 오면 좋을까? 어? 어? 여기까지 했는데도 몰라? 그럼 여기까지 해보자. 이제 알파벳 한 개 남았다. 그래. 이렇게 하면 이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다? song이 올 수 있는 거죠. Did you hear a song sung by someone? 됐습니까? song이 sing을 하는 거야? sing을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PP형이 와줘야 된단 말이죠. 너는 누군가에 의해서 노래가 불리는 걸 들었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뭔가 틀렸으니까 바로 고쳤으래요. We will let you knowing about it.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자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우리가 영어스럽게 해석하자. 우리가 허락할 거다. 누구를? 너를. 네가 뭐 하도록 그것에 대해서 알도록. 우리말스럽게 하면 우리가 너한테 그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 뜻입니다. 우리가 너한테 그것에 대해서 알려줄게. 그래서 뭐 당연하죠.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let you know about it 됐습니까? 그래서 5-3의 b니까 let a 동사 원형 we'll let you know. 오케이, 나한테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은 뭘까? 나한테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은 그치 뭐라고? let me know 됐습니까? 뭐 받기? 뭐 받기? Let me introduce myself 하고 같은 게 뭐였더라? Let me introduce myself 랑 같은 게 뭐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Let me introduce myself 하고 같은 게 뭐였어? 허락이라고 그랬어. 합쳐야 됩니까? Let me introduce myself 가 같은 게 뭐였지?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됐던 거 아니야? 물음표로 끝나는 똑같은 표현 방법. 뭐. Let's play 하고 물음표입니까? May I introduce myself? 아니었어요? 뭐 받기? 허락 받기. 이것도 지난번 중간고사 데뷔할 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꾸 여러분들 뇌를 자극시켜야죠. I saw Superman fly in the sky. 해도 되고? Fly. 그렇지. 슈퍼맨이 fly를 하는 거야? fly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케이. 근데 여기에 슈퍼맨이 아니고, 만약에 a kite. 이런 게 왔어. 그럼 여기에 카이트가 와도 플라이가 올 수 있고 플라잉이 올 수도 있는데 뭐도 올 수 있냐 하면 플로운도 올 수 있어. 이거는 여기에 카이트가 왔는데 이 세 형태가 왜 다 될까? 일단 카이트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플라이의 뜻이 무슨 뜻도 있지만 날다란 뜻도 있지만 무엇을 날리다란 뜻도 있으니까 여기에 연을 뒤에다가 플로운 뒤에다가 연을 날리는 사람을 붙이고 싶으면 이거고 by him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뭐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니죠. 뭐가 번쩍거리는 것 같아서. 근데 여기서는 슈퍼맨이 누가 슈퍼맨을 날린 게 아니겠죠. 지가 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슈퍼맨과 플라이는 무슨 관계? 능동의 관계. 그래서 플라이와 플라잉의 형태가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had his son watering the grass인데 그가 뭐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 시켰죠. 그러면 시킴을 지시를 받은 사람 나오겠죠. 누구한테? 한테 뭐 하라고? 잔디에 물 주라고. 그래서 water the grass고 5-3의 b고 얘는 5-3의 c니까 두 가지가 가능하다. 오케이. 근데 여기 1, 2, 3, 4 다 하고 나서 내가 이걸 뭐 해보자 할 것 같지 않나요 혹시? 했었는데 이거 눈치챘네. 왜 이렇게 좋아해? 에이 또 까먹잖아 그대로 지나가면 얼마나 아까워. 시험 친 거죠? 예. 그렇죠. 시험 친 거니까 다시는 볼 일 없죠 수동태. 그냥
수염 지나갔다 다시는 안 본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아이고 그때 왜 정리 안 했을까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I felt something strike to strike me 했는데 뭐 strike 뭐 하답니까? 치다 때리다니까 나는 뭐 했다? 느꼈는데 뭔가가 나를 치는 걸 뭔가 나를 때리는 걸 느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I felt something strike me striking me. 왜냐하면 지각동사고 5에 3에 C니까 나를 때리고 있는 나를 아니 뭔가를 느꼈다 이 형태도 가능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도 좋아하니까 다는 안 할 거고요. 그 정도로 좋아할지. 오케이. 그래서 we가 will let you know about 이신데 그러면 결국은 내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에서 누가 제일 앞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목적어가 제일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you O, B, let. 그렇죠. 너는 허가 받게 될 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자, 안 해 뭐. By us. 자, 얘는 이제 몇 번째 녀석이라서. 번째. 그렇죠. B 플러스 PP잖아, 그렇지. 네. PP 하는 순간 분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사역 동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to가 사용 안 된 이유는 다 얘가 동사라는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얘는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니야. 그럼 얘가 얘 이 넷을처럼 야, 너 이제 동사도 아니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깐죽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깐죽거려요? to를 탁 꺼내 놓고 나 이제 이거 나도 되지 이러면서 깐죽깐죽거리겠죠. 얘가 어쩔 수 있어 없어. 왜? 동사가 아니라서. 됐습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그렇게 막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싫어하더니 잘 알고 계시네요 다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뭐 시간 부족의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형식 뭐 문장의 형식 한다면 문장의 형식만 막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주마처럼 앞만 봐. 여긴 어디 난 누구를 모르고 그냥 막 오형식 막 이러고 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뭐가 힘들어지냐면 중3 이제 2학기 때쯤 되면 그동안 했던 것들을 쭉 섞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섞이는 것 중에 제일 뭐 중요한 게 뭐 관계대명사랑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랑 아직은 안 배웠고 좀 이따 할 예정이지만 분사의 명사수식이라는 건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는 거.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걸 보고는 이제 후치수식이라고 합니다. 후치수식의 영역에서 한꺼번에 놓고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뭐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게 살아있네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다. 살아있네랑 뭐가 연결되냐면 관계대명사 써야 되냐 관계부사 써야 되냐랑도 연결이 되는 거야. 뭔 소리인지 모른다. 내가 지금 틀린 문장 하나 쓸 건데 오케이. 뭔 얘기하고 싶냐면 내가 살집이 필요하다는 거 같죠. 그쵸? 그럼 이거 어디 틀렸어? 잘 알고 있네. 그쵸? 그러면 이게 얘를 뭐로 바꿨어도 똑같은 표현이 될 수 있냐면요 내가 지금 이제 틀리게 바꿨을 건데 근데 이 방법도 돼. 이렇게 해도 되긴 되겠죠. 근데 어디가 틀렸을까? 그렇죠. 얘가 아니고 뭐가 와야 돼? where가 와야 돼. 왜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in which를 쓰든지 아니면 where를 써야 된다는 거.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네라는 문법이. 됐습니까? 어쩌고 이고요. 자, 그 다음에 미출신 부분을 관로안의 단어로 바꿔 문장을 다시 써라. Please allow me to eat chocolate. 제발 뭐 해달랍니까? 허락해달라. 누구한테? 뭐하도록? 그렇죠. 그러면 please
Let me eat chocolate.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설명한 적 있죠. Allow하고 let은 의미는 똑같다.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안 배운 문법 중, 에이, 됐다. 이런 것까지 얘기하지 말자. 그 다음에 He asked me to exercise a lot. 그가 뭐 물어봤다 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그냥 이렇게 할 때 뭐 asked 했다 누구한테? 뭐 하라고? 운동하라고. 그렇죠. 많이 운동하라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요청으로 요청했더니 내가 깐족깐족거리면서 그러니까 아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승빈아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 얘기를 했어. 근데 예 알았어 아빠! 그러면서 계속 누워가지고 저 입을 지면서 귤만 까먹고 있어, 그치? 이런 1차원적인 놈들.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뿔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급기야 아빠가 뭐야? He had me exercise a lot. 됐습니까? 말로 해서 안 돼서 드디어 뭐 했어요? 시켰죠. 운동 좀 해, 이 자식아! 이러면서. 됐습니까? 아빠 성질 났으니까 길게 말하고 싶어, 짧게 말하고 싶어. 그래서 2가 없어졌나봐요.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I got him to carry the heavy box. 그래서 get a to죠. 네. 내가 그에게 뭐 하도록 무거운 상자를 옮기도록 시켰다. 그렇죠. 그러면 I made him carry the heavy box.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문제가 무지하게 쉬워 보이죠. 그렇죠? 쉽습니다. 사실. 안 어려워요. 됐습니까? 근데 왜 틀리나 몰라. 제가 잘못해서 그렇겠죠? 나는 그가 그 카페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 Enter into the cafe야. Enter the cafe야. Enter the cafe. 그쵸. 뭐 V-E-A가 뭐였더라? Attend. Attend. 오. 그쵸. 그 다음에 G는? Greet. 아이고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거 안 틀리겠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는 것 이제 D가 있는데. 그렇지. 그 디스커스? 그렇죠. 디스커스 더 프라블럼. 됐습니까? 디스커스 어바웃 더 프라블럼 하면 안 돼요. 디스커스 더 프라블럼.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뮤럴이라는 단어. 네. 뮤럴. 뮤럴 몰라? 뮤럴? 뮤럴. 뮤럴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1학년 때 뭐 까마득한 옛날 한 30년 전인 것 같아요. 오!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 처음 본다. 애들이 벽화 만들자고 해가지고 이제 벽에다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안 배웠다고? 아, 벽화를 뭘 해서 나왔잖아요. 예? 벽에다 그리는 게 뭐 월 페인팅. 그걸 뮤럴이라고 나왔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디스커스 어떻게 할지 뭐 토론했다 이거 디스커스 그때 나왔어. 오케이. 자 그러면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나는 누가 뭐 하는 것을 해배에 들어가 뭐 했다? 보았다? 누가 다? I saw whom? 힘이 하는 행동? Enter the cafe. I saw him enter the cafe. 그러면 내가 어디다 밑줄 치고 뭐라고도 하겠죠? 그렇죠. 엔터에 밑줄 치고 뭐라 그러겠어? 그렇죠. 뭐 땅뻔한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때는 내가 절대로 맨날 여기다 이거 그 선생님 좀 봐. 이거 귀찮게 이거 자꾸 표시하고 싶겠어? 그렇죠? 귀찮게 아 별로 안 힘들어 보이는 쌤. 알겠습니다. 계속 할게요. 됐습니까? 내가 자꾸 이거 하는 이유 있죠. 얘 절대 동명사 아니라고. 됐습니까? 카페에 들어가 는 것을 보았다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는 중인 글을 봤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엄마는 우리가 논사람 만들게 해주셨대요. 누가 다? 엄마가 누가 뭐 하는 것을 우리가 논사람 만들 뭐 해줬다? 허락해 주셨다. 시제는? 과거죠. 됐습니까? 현재 하고 싶어. 그래. 현재를 하자 그래. 알았어. 현재를 하지. 그럼 my, mom. 그 다음 뭐? let's. 됐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네. 두 번째 let's면 되겠죠.
보통 이거를 our mom 이러면 원어민들은 되게 어색하게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기 our가 있으니까 our 써야 되겠는데, 근데 our school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우리는 나의 학교라고 안 그러잖아. 우리는 항상 우리 학교, 우리 집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걸 그대 our family 이런 거 본 적 있어? 영어 읽기에서 항상 my family죠. 됐습니까? 뭐 이거 our 있으니까 our mom 하자. our mom이 let 했는데 누구를 let 해줬어? us가 하는 행동 make a snowman. 그 다음에 그는 내가 에세이 쓰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래서 he가 뭐 했습니까? helped 했죠. 누구를 helped 했어? me를. 근데 그거 써야 되겠네. to write the essay. 됐습니까? he helped me to write the to에다 괄호 쳐놓으면 되겠죠. 준사역 동사. 그 다음에 나는 그녀가 내 이름 부르는 걸 들었대요. 소리니까 막 사운드 막 찾고 있습니다. 애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이가 뭐 했다? heard 했죠. 했습니까? heard her. call my name. calling도 가능하다. 해놓고 안 빠지고 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녀의 소리를 들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가 다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한 가지 주의를 주고 싶은 게 생각났어요. 수업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났느냐. 가끔씩 이게 틀렸다고 주장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I want to my mom to let me go there. I want my mom to let me go there 해놓고 이걸 틀렸다고 주장하는 애는 뭐를 보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얘를 보고 시비를 걸더라니까? 얘를 보고 시비를 걸면서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문장이라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얘가 주어로 사용됐을 때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표현할 때 얘한테 to를 못 붙인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 알겠습니까? 얘한테 to 못 붙인다고 한 적이 없고 여기에 to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이거를 머릿속에 이제 시간이 이제 여러분 지금 보면 에이 뭔 그런 얘기 할까 싶죠. 그쵸? 에이 설마 그렇게 하겠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애들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냐면은 뭐 사역동사 지각동사 투 쓰면 안 된다는데 이거 중요한 거 다 없어지고 뭐 투 쓰면 안 된대 이거만 남나봐. 그래갖고 교기야 이거 지워야 됩니다 막 이런다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want a to do로서 당연히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건 난 엄마가 뭐 해주길 원한다? 허락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거기에 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제발 그냥 막 머릿속에 단순화시켜갖고 뭐 make able의 사역동사 to 쓰면 안 돼. 가 아니고요.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표현할 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시험 쳐야 다음 시험에? 예, 그렇죠. 파이팅. 이런 바퀴 슝. 자, 그 다음에는 챕터 7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사 뭐가 못했다. 뭐가 못했다고? 누가? 그렇죠. 됐습니까? 끝! 자, 근데 분사인데 이제 좀 이제 얘기는 해야 되겠죠. 뭐 A 형태도 있고, B 형태도 있잖아. 그렇죠? 해놓고 뭐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쓰겠어? 이렇게 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ING면 원래는 이거랑 이게 있는데, 그렇죠? 뭐뭐하는 것이랑 뭐뭐하는
중인, 뭐뭐 하는 만 해도 되고요. 뭐에 대해서 다루겠다? 요거에 대해서, 이번에 대해서 다루겠다는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PP는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분사 파트에서는 뭐를 가지고, 동사를 가지고 뭐를 꾸며주고 싶다? 그렇죠. 명사를. 형용사가 하는 일은 사실은 두 가지죠. Happy boy 만들 때 쓸 수도 있고 He is happy 할 때도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 분사가 happy boy와 같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는 얘기를 위주로 할 거야. 주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는 포커스 37, 38 39까지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같은 얘기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 하는 거다. 주로 명사 수식,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분사의 뭐로서의 역할, 분사의 형용사로서의 역할. 그래서 포커스 37, 38, 39에 대해서 여기서 분사가 형용사로서의 역할 뭐 두 가지 할 수 있다 했죠. 명사 수식이나 또는 뭐 비동사랑 ing가 붙어 있으면 물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뭐 가장 대표적인 거 뭐 I am running 이렇게 하면 현재 분사가 현재 진행형이란 시제를 만드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I was punished. 자, 이거 I am running은 중1 1학기 때 배운 거고 I was punished는 언제 배웠어요? I was punished. 선생님 너무 개떡같이 썼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이거 언제 배운 거야? I was punished. 그렇죠. 2학년 2학기 때 배운 거고요. 그렇죠. 수동태라면서. 이거는 현재 분사. 근데 앞에 뭐가 있는 건 똑같네. 비동사 있는 건 똑같네. 됐습니까? 그럼 이런 역할에 대해서도 살짝은 얘기할 거야. 이런 역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런 것도 배우긴 했는데 I have이런 것도 배우긴 했잖아. 그렇죠. 몇 학년째 배웠지? 그렇죠. 1학기 때 가물가물합니까? 이때도 분사가 이런 얘기도 살짝은 나오는데 근데 주로 얘기하는 거는 러닝맨 보일드 워터에 대해서 주로 얘기할 거야. 보일드 워터가 뭔 뜻이야? 보일드 워터 끓여진 물이겠지. 끓여진 물. 보일링 워터는? 보일링 워터는? 끓고 있는 물이지. 부글부글부글 하고 있으면 무슨 워터? 보일링 워터. 아까 부글부글 한 다음에 식혔어. 지금은 끓고 있진 않지만 한 번 뭐 어떤 행동이 완료된 거야? 끓이는 게? 그러면 그건 무슨 워터? 보일드 워터. 보일링 에그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2000년 다 까지고 잘못하면 큰일 나죠. 보일드 에그죠. 보일드 에그가 무슨 뜻일까? 보일드 에그 삶은 계란. 그러니까 보일을 하는 행동이 끝난 완료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할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무대 위에서 춤추다가 뭐야? 무대 위에서 춤추다. 댄스 온 더 스테이지. 그렇죠. 근데 그러면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가수들 하고 싶으면 singers dancing on the stage. 뒤로 가버리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주로 얘기할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포커스 47은 제목을 봤더니 포커스 40에서 주구장창 나오는 건 뭐야? 어떻게 생긴 애들? 이렇게 생긴 애들이 1번이냐 2번이냐 이거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게 현재 분사냐 동명사냐 구분하는 방법. 그렇죠. 뭐 여기에 포커스 40에 나올 거 우리 뻔하게 알아.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슬리핑 뭐 할까? 슬리핑 베이비 하고 뭐하고 비교할 것 같아? 슬리핑 백하고 비교하겠지 뭐. 그치? 슬리핑 베이비하고 슬리핑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뭐고 얘는 뭐다를 여기서 얘기하겠지. 그치? 그러면 슬리핑 베이비는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그쵸. 어떤 아기? 자는 아기. 그쵸. 어떤 가방? 자는 가방.
아니죠. 그렇죠. 가방은 가방인데 뭐 깨 있는 가방도 있고 자는 가방도 있고 이런 건 아니죠. 잠자는 것을 위한 주머니란 뜻이죠. 이거 이건 동명사인 거죠. 됐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포커스 41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포커스 41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오케이. 분사는 원래 뭐 메인은 뭐 분사 문법의 메인은 동사가 형용사가 된다는 게 가장 메인 문법인데, 근데 포커스 41은 분사란 말은 붙었지만 끝에 두 글자가 더 붙여서 분사구문이래.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은 얘는 분사가 뭐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예정이냐면 부사도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별거 아니에요. 쫄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냥 뭐 영어를 이제 뭐 영어라는 게 오랜 세월을 지속된 언어니까 그쵸? 뭔가 길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걸 야, 이 정도 얘기했음 알아듣겠잖아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이 정도 얘기했음 알아들을 것 같은데 싶어서 뭔가를 무지하게 뭐 해버리냐? 무지하게 생략을 해버립니다. 생략. 그래서 엄청나게 게으른 놈들의 문법입니다.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예. 예. 자, 그래서 네. 무지하게 생략을 해버립니다. 여기 간단하게만 뭐 미리 맛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분사가 부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en, where, how, why 툭툭 튀어나오네요. 그렇죠. 그 외에 여러분들이 두 개를 더 배웠는데요. 일단 부사라 그러면 when, where, how. How는 어떤 말고 어떻게였어? Why 이 네 개 언제 어디 어떻게 왜 하고 그 다음에 땡땡의 부사절 땡땡의 부사절 이거는 when에 해당되는 거죠. 뭐. 시간의 부사절은 when이라 그렇지 여기 없는 거 바로 뭐 조건의 부사절이라 그러고 머릿속에 같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어? if가 무슨 뜻일 때? 만약 뭐뭐 한다면 그쵸.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배웠는데 뭐 양보의 부사절이란 것도 있어. 뭐. 근데 아 배운 적 있는데 양보의 부사절 이러면 맨날 내가 아 이거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가 아니라 그랬어. 비가 내린다 축구한다 가 아니고 비가 내린다 아니 참 비가 내린다 축구 안 한다가 아니고 비가 내린다 축구한다 그러면 비가 내린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비가 내리지만 축구한다. 이거를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배웠어요. 어쨌든 얘들 전부 다 부사들인데 어떤 게으른 놈이 기원전 어떤 엄청나게 게으른 황모씨가 기원전 500년에 나타납니다. 영어를 되게 엄청 잘하는 황모씨가 기원전 500년에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애들이 애가 막 어? 막 엄청 막 게으른 애가 나타났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Where I met her I was very 뭐 happy 이런 거 너무 뻔한가? When I met her I was very happy.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나는 엄청 행복했었어.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그쵸? 이놈이 뭔 짓을 하느냐? 아 이거 어차피 너무 긴데? 이러면서 아 이것도 길대. 엄청나게 게으른 놈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버립니다. 일단은 그렇죠? 일단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순간 문법적으로 뭐가 사라졌어요? 접속사란 녀석이 사라졌어. 그러면 뭐를 할 수 없게 됐냐? 주어 동사를 두 번 쓸 수 없게 됐어. 그렇죠? 근데 어차피 만난 사람이나 행복해한 사람이나 같잖아. 이렇게 합니다. 그쵸? 그러고 나서 얘가 뭔 짓을 하느냐? 어차피 뭐 그녀 만났다는 의미만 전달하면 되는데 얘가 지금 동사의 무슨 형태야? 과거형이면 엄연히 동사죠? 그럼 동사면 뭐를 요구해? 난 주어가 있어야 돼! 이럽니다. 다시 이렇게 하면 다시 이까지 가야 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Meeting her, I was very happy. 이렇게. 그녀 만났어? 난 행복했어. 아, 그녀 만났을 때 행복했다는 얘기구나라고 여기에 이제 그 투시적 두두두두두두 해갖고 여기 뒤에 뭐가 쓱 보이냐? 여기 뭐가 쓱 보여? 이게 또 보여야 되는 거야. 이게 보여야 되는 거야. 이게 지는 영어 잘한다고 황모 씨가 기원전 500년 전에 나타난 그 사람이 아 난 영어 잘해 이 정도만 해도 알아들은 거 아니야? 뭐 그녀 만나나 행복했어. 아 만났을 때 행복했다 얘기하는 거지 뭐 눈치를 때려잡아 뭐 어? 뭐 비록 만났지만 행복했다 이거겠냐?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만나는 것 나는 행복했다 뭐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만나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시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만났다 행복했다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니까 분사랑 분사구문이랑 다른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분사는 형용사를 하겠다는 얘기야. 동사가 ing를 붙이거나 pp 형태로. 근데 분사구문은 기원전 500년 전에 황모씨가 아 이거 너무 길잖아 뭐 이렇게까지 해 뭐 만났다 행복했다 정도만 전달하면 되지. 자 이게 무슨 절이기 때문에 가능하냐. 명사절이라면 불가능하겠죠. 명사절이라면 문장에서 하는 일이 분명히 뭐일 거야. 주어 목적어 아니면 보호일 거 아니야. 걔들은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니까 함부로 그 못 건드려. 형용사절 형용사절은 우리가 무슨 문법에서 배웠다. 그렇죠. 걔도 이렇게는 안 해. 됐습니까? 요렇게 해버리는 거. 엄마야, 어, 이건 너무 심했다. 엄마야, 뭐 하고 있냐? 저 게으른 놈이 나타나가지고 뭐야, 이상하네. 날리고 얘를 분사의 형태로 만들어 버린 거. 이걸 보고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Meeting her, I was very happy. 이런 식으로. 그냥 저렇게 써야지. 네, 이렇게 씁니다. 어떤지 또 하느냐? 오케이. 그래서 이래다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did you go on a picnic이죠? 네. 니들 분명 why라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무슨 절이야? 그렇죠. 난리죠. 그렇죠. 얘하고 여기에 주어하고 얘 주어하고 같아 달라. 그러면 칼질 한 번밖에 못해. 얘밖에 안 없어져. 문장의 시작이 이렇게 하고. 얘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얘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되기든 이렇게 되지 뭐. It being sunny, we went to sun's picnic. 이렇게 합니다. It being sunny 이런 식으로 분사구 됐습니까? 날씨가 맑았기 때문에. 그렇죠. 저걸 보고? 예, 이걸 보고. 잘 봐봐. 날씨 맑아, 소풍 가. 날씨 맑아, 소풍 가 이 말이다 결국. 그쵸? 날씨가 맑았다 라고 못해. 주어동사는 아니거든. 날씨 맑아 소풍 갔다. 어 비록 날씨가 맑았지만인가? 이게 지나간 과거잖아. 지나간 과거니까 날씨 맑았었을 때 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뭐가 좀 더 깔끔해 보인다? 날씨가 좋아서 소풍 갔다. 어 바로 지인이가 정확한 걸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어. 분사구문은 문법적으로는 조금 배우고 나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분사구문은. 자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분사구문은 교과서에는 3학년 때 나올 건데 미리 조금 맛보는 거야 지금. 3학년 때 나올 건데 3학년 때 배운다는 얘기는 언제 되면 이제 마음 놓고 시험 문제 내기 시작한다? 응? 그럼 물론 3학년도 되겠지만 고등학교 때 무지하게 마음 놓고 이제 니들 다 중학교 때 분사구문 배웠잖아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분사구문이 어디에 나오면 이제 짜증나기 시작하냐면 긴 글 속에 분사구문이 떡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제 슬슬 짜증나기 시작. 이게 때문인가 땐가 뭐지? 비록인가? 만약인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쫄지 마. 다 할 수 있어. 지금까지 다 잘 했잖아. 그렇죠? 내가 너 니들 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냥 뭐 분사 구분하면 막 이름이 뭐 벌써 어때? 막 어? 관계대명사 하면 이름이 어때? 뭐 되게 막 거창한 걸 것 같죠. 그냥 어떠시 된 거야. 그냥 누가 다를 다짜 때부려 누가 뭐뭐 하는 내가 만들었다. 어? 그 과자 그 뭐뭐 그 책상을 내가 만들었던 책상을 뭐 긴 모양이 부숴버렸다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그겁니다. 그냥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 분사 구분도 결국은 별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챕터를 미리 본답니다. 자, 분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가 뭐 됐다? 동사가 형용사 됐다. 됐습니까? 근데 형태는 능동적인 의미 또는 진행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무슨 형태와 ing 현재 분사 형태와 완료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수동적 의미를 갖고 있는 pp형 두 가지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분사란 동사를 형용사로 사용하기 위하여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동사를 그냥 놔둔 게 아니고 ing 현재 분사나 또는 pp 형태 만든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주어나 목적의 의미를 보충한 보호로 쓰인다고 뭐 이 말을 쭉 읽으니까 막 되게 어렵게 보이는데 그냥 형용사가 하는 두 가지 일을 한다 이 말 한 거야. 그냥 요 부분은 뭘 얘기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happy boy 할 때 happy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scared boy 하면 그때는 분사를 쓴 거지. 그렇죠? scared boy 하면 뭐야? 겁먹은 boy. 그렇죠? scaring movie 이 얘기하는 거야. 어떤 영화? 무서운 영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어나 목적어의 의미를 보충하는 보호로 쓰인다? The boy was scared. 그쵸? The movie was scaring. 이라고 한 거야. 이거 보호로 쓰였다. 별거 아닌 걸 말로 풀어놓으니까 되게 어렵게 보이는데 형용사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분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고 뭐 한다? 형용사가 하는 두 가지 역할을 설명 여기다 다 나와 있겠네 뭐. 그렇죠. 뽀네 뭐하거나 뭐한다 명사를 수식하거나 문장에 보호로 사용된다 이 얘기 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분사는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미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ing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ing는 일단 형태는 ing다. 됐습니까? 뭐 이거 중 이게 만약에 중1이었으면 중1 교재였으면 얘한테 ing 붙이면 어떻게 되게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렇죠? 얘한테 ing 붙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중2인데 이런 건 교재에 안 나오겠죠. 넘어가도 되니까. 됐습니까? 뭐 study 이런 거 있죠. 여기다 ing 붙이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여기 y를 i로 고친다 이러면 딱 맞죠. 됐습니까? 그냥 붙이면 되죠. y를 i로 고치면 s 붙일 때죠. 뭐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여기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의미는 능동과 진행이래요. 능동과 진행. 그러니까 능동이란 것은 러닝맨 얘기하는 거야. 맨이 런을 하는 거야. 런을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런 걸 능동이라 그러고 지금 그 동작을 진행 중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dad is reading a newspaper. 이거 몇 학년 때 배운 거야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됐습니까? 그리고 형용사가 하는 두 가지 역할 중에 뭐 하고 있다? 보호를 하고 있고 그걸 보고 중1 때 뭐라고 배웠다? 현재 진행형 시제에 사용된 현재 분사.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뭐가 현재 분사고 뭐가 현재 진행형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하는데요. 현재 분사라는 건 이 녀석이 두 가지 중에서 무슨 뜻으로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라고 쓰였을 때 그걸 현재 분사라는 쓸데없이 일본 놈들이 사용하던 문법을 그냥 번역해서 쓰는 거야. 현재 진행형은 얘가 어떤 동사로서 완성되었을 때 현재 진행형이고 시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역할 보니까 형용사가 하는 두 가지 역할 다 얘기하고 있네.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 역할, 보호 역할, 형용사 역할이라고 해놓고 뭐 수식? 그렇죠. 명사 수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this is an interesting storybook. 됐습니까? 꾸민 말이 길어 짧아? 짧으니까 그렇죠. 다른 형용사하고 this is a good storybook 하고 똑같은 위치를 하고 있죠. 하지만 길어지는 순간 뒤로 간다. 보호 역할 해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몇 학년이고 2학년이고 챕터 1에서 뭘 배웠으니까 5-3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보호 말고 무슨 보호? 여기 예문으로 한건 무슨 보호야 지금?
이거 보고 이제 문법적인 용어가 입에 안 붙죠, 그쵸? 오케이. 목적격 보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학년 교재인데 이런 걸 설명하고 있다면 이런 내문은 안 했겠죠. 그래서 대신에 he is walking into the office 이거를 보호 역할 한다라는 예문으로 넣어놨겠죠? 그렇죠? 얘는 목적격 보호고 he is walking into the office는 무슨 격 보호야? 주격 보호겠죠?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문장의 형식에 배웠으니까 오케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치? 나는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글을 보았다. 이렇게 하기로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가 생략됐을까? 그렇죠. Who was가 생략됐죠. 뭐가 생략됐겠어요. 됐습니까? I saw him who was walking into the office.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지금 이제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는 문법과 관계 대명사라는 문법의 연결점이 여기에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과거분사 PP 해놓고 이제 뭐라고 할 거냐. 수동이나 완료의 어떤 시다. 그러니까 수동이나 완료의 어떤 시다를 의미로 풀면 뭐뭐 하는이 아니고 뭐뭐 되어진이고요. 뭐뭐 하는이 아니고 뭐가 마무리된 이란 뜻의 형용사다. 어떤 행동하는 것이 끝난 이란 뜻이나 또는 뭐뭐를 하는 게 아니고 뭐뭐 되어진 이란 의미를 PP형이 갖고 있다. 자, 그동안 선생님이 PP형이 입장 바뀌는 어떤 시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조금 더 의미를 하나 더 플러스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될 수 없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될 수가 없죠. 자, 입장 바뀐 어떤 시다 그러면 무슨 어가 있을 때 입장 바꿀 수 있어? 목적어가 있을 때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될 수 있는데 for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문장이라 해봐야 I for in love 이런 거 밖에 안 되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이면 이게 삼형식 이게? 오케이. 이거 몇 형식이라고 했어? 1형식. 1형식이니까 이건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아니고 for의 뜻이 떨어지다니까 떨어지는 동작이 끝난 이라는 완료의 의미도 있습니다. PP는. 오케이. 이런 거 한번 얘기해볼까? 자, 이제 가을이니까 그렇죠? 가을이니까 어? 아닌 아, 추 겨울입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자, 낙엽이 이제 떨어져 있죠. 그쵸? 그러면 내가 이제 낙엽을 자박자박 밟으면서 이제 가을을 느끼면서 그럴 텐데, 그 낙엽은 내가 자박자박 밟고 있는 그 녀석들은 이거일까? 이거일까? 그쵸? 이거라야죠. 그쵸?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이건 밟을 수가 없어. 됐습니까? 밟으려면 어떤 뭐 그 무협지에 나오는 어떤 특수한 기술을 익혀야지 밟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 떨어지고 있는 이 잎사귀들이란 말이야, 이건. 그럼 이거는 떨어지는 행동이 끝난 잎사귀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있겠어? 땅바닥에 있겠지 뭐. 됐습니까? 그러니까 PP형이 꼭 입장 바뀐 어떤 시만 되는 게 아니고 뭐뭐가 끝난 이라는 형용사도 됩니다. 뭐뭐가 마무리된 그거를 글로써 뭐라고 설명해놨냐? 그렇죠. 그러니까 PP형은 입장 바뀐 어떤 시도 되고 뭐뭐가 끝난 이란 뜻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The bread was baked by Susie 해갖고 지금 우리가 무슨 문법 배웠을 때나 문장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수동태가 보이고 있죠. 오케이. bake의 뜻이 굽다니까 무엇무엇을 굽다라고 할 수 있고 무슨 어를 가질 수 있어? 목적어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PP형 되면 구워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형용사 역할한다는 게 명사 수식이고 어떤 잔 그렇죠. 어떤 시. 아까 전에는 뭐 어떤 책 재밌는 책이 있었네요. 재밌는 책 깨진 잔. 그 다음에 he looked satisfied. 그는 뭐해 보였다? 만족스러워 보였다. 오케이. satisfied의 뜻이 뭐길래? 만족한 satisfy의 뜻인데? 만족시키다죠. 그러면 여기에 he가 누군가를 만족시킨 거야. 지가 만족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디형이 왔다고요. 입장 막힌 어떠시. 만약에 he looked satisfying 하면은 이상한 뜻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 듯 보인다? 만족시켜 주는 사람인 듯 보인다 라는 이상한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몇 형식이지 그러잖아? 2형. 그렇죠. 2형식이죠. 됐습니까? 여기 뭐 써도 상관없지? 무슨 태지? 수동태네. 그렇죠? 이것도 결국 수동태입니다. satisfy의 입장 바뀐 어떤 시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뭐 러닝맨하고 러닝머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슬리핑 베이비하고 슬리핑 백에 대한 얘기. 그래서 현재 분사는 동명사하고 생긴 게 똑같다. 하지만 하는 일은 완전 다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형용사인데 뭐 다를 수밖에 없지. 그래서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look at the sleeping cat. 어떤 cat? 자고 있는 고양이.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 이라는 형태다. I think you'd better buy a sleeping bag. 자고 있는 깨어있는 가방은 사면 안 돼. 자고 있는 가방을 사야지 너 손에 안 물려 이런 건 아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sleeping bag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back for 아 for 뒤에 sleep이 옵니까? back for sleeping 뭐 하는 것을 위한 주머니. 됐습니까? 오케이. for 품사가 뭐예요? for의 품사 모릅니까? 접속사입니까? 아 뒤에 주어 동사 나오나요? 전치사 뒤에 무슨 시? 명사. 명사 오니까 얘는 그러면 당연히 동명사겠어. 현재 분사겠어.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는 중인을 위한 주머니 이런 말은 없을 거예요. 자는 것을 위한 주머니. 됐습니까? 그래 동명사일 때 요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난 분명히 설명했다잉. 됐습니까? 좀 이따 또 물어봐야지. 오케이. 싱잉 버드는 버드 포 싱잉 되나요? 아니요. 안 되죠. 그만 이 말은 무슨 뜻이다? 노래하는 새란 뜻이고 현재 분사란 말이죠.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하려고 내가 싱잉을 또 썼어. 싱잉 버드랑 비교하려고 싱잉 했는데 이 뒤에다 뭐 쓸 것 같아? 그것도 좋고 뭐야 이거 노래방이지 뭐. 노래방 가면 방에 막 노래를 부르고 있죠? 아니요. 아니죠. 그럼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room for singing. 노래하는 것을 위한 room.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분사의 쓰임과 형태라는데 형태는 무냥 ing고요. 쓰임은 무슨 시 한다? 어떤 시니까 뒤에 건널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 앞에 뭐 붙여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어서 어떻다인데 ing가 뭐뭐 하는 중이니까 이렇게 합치면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현재 진행형 되고 됐습니까?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는데 길어지면 뒤로 갈 때도 있다. 오케이. 현재 분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의 능동과 진행의 의미.
능동과 진행의 의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완료와 좀 이따 얘기할 완료와 수동의 의미는 좀 달라요. 뭐 이거 어차피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뭐를 하고 있는. 그래서 형용사 역할로서 명사의 앞이나 길어지면 뒤로 간다. The woman running over there is my music teacher.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영어 기초가 무지하게 약한 애들 이런 애들한테 해석시키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보고는 뭐 여자가 저기에서 달리고 있다 이래 버립니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야 이거 안 보여 이거다 이렇게. 됐습니까? 어떤 woman 저기서 달리고 있는 여자 한번 길어봤자 she is my music teacher. 됐습니까? 그래서 저기에서 달리게 하고 있는 여성분은 나의 음악 선생님이다. 그녀는 나의 음악 선생님이다. 여기에 뭐가 생략됐는지 물어보면 얘 얼른 쳐다봤죠. 그쵸? 얘도 쳐다봤을 거고요. 어 그래서 또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생략됐다? 저기 다 생략됐죠. 됐습니까? 후치 수식에서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인데 생략할 수가 있어서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who is 뒤에 running이 있는데 야 니들 없어도 나도 어떤 씨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보호 역할한다 했으니까 이제 ing 형태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다? 동사를 구성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 I saw you dancing. 아 동사를 구성하는 부분에 어 선생님 이거 동사를 구성하는 부분에 안 들어있는데요? 알았어 미안해. So you 봤죠? Were dancing on the stage. 됐냐 이제? 됐습니까? 나는 저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너를 봤다. 너는 뭐하고 있었다? 춤추고 있는 중이었다 무대 위에서. 됐습니까? 동사를 구성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관로 안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는데 참 요 부분도 봐야 되네요. 동사처럼 기능하는 현재분사 뭔 소리일까? 비동사와 같이 뭐 그 얘기네요. 뭐 이거 뭐 초딩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씨 앞에 뭐 붙이면 어떤 씨 앞에 붙이면 뭐 된다. 그 얘기 했습니다. Tom is writing a letter to the parents. 오케이,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인 이었는데 어이구 다 됐네요. Tom은 부모님께 편지 쓰고 있는 중이다. 이거 뭐 되게 어렵게 설명해요. 동사처럼 기능하는 현재분사. 아유 되게 거쳐요. 어떠니 어떻다. 비동사 붙이면 된다. 예, 알맞은 형태로 써라 이러고 있네요. 어쩌고저쩌고 있고요. 뭐 어려운 거 이거 뭐 A에 3번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Take care of가 보이고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쵸? 해봐. 해봐야 되겠다. 한 30번 안 했냐 이거? 어? 그 정도는 아닙니까? 아, 미안합니다. 한 15번은 했는 것 같다. 그래도. 사기 칠라는데 지인이한테 딱 걸렸네. 야 이거 30번 했잖아 이랬나 그랬는데 에이 선생님 뻥친다. 그 다음에 뭐 호라이즌은 여러분 찾아와야 되겠죠? 네. 뭐 어버브도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Above the horizon. 근데 뭐 여기 라이즈도 보이고 하니까 이게 추측도 가능한 추측 한번 해보자. 우주다. 또. 전혀 모르겠다. 맞다. 어. Look at 뭐 이거 rise 이거잖아. rise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Look at the sun. Above는 그럼 같이 이렇게 above는 뭐뭐 위로야. 뭐뭐 위로. 지평선? 뭐 그런 거. 위로. 뭐 추측해 보세요. 여러분들 추측한 뜻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기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려야죠. 예. 약간 그 어? 갈구름 같은데. 이런 거 추측하는 거 보면 이제 그 뭐 어떤 논리력이라든지 논술 학원을 헛돈 썼는지 아니면 제대로 다녔는지 좀 알 수가 있고요.
뭐 노블은 뭐 안 해도 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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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불안했나 봐 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왠지 여기서 추가로 뭐를 물어볼 것 같아? 1, 2, 3, 4, 5 중에 5에서 뭐 얘기할 것 같아? 에잇! 재미없어. 됐다.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 이런 말이 있네요. 그러면 뭐 하지 뭐. 그러면 뭐 하자. 원형을 쓸 수도 있었던 건 뭐였을까? 원형을 쓸 수도 있었던 거. 아니 지금 하면 안 되고 마음속으로 안 해요. 있었던 거 일단 수업 시간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원형을 쓸 수도 있었던 건 몇 개가 있고 걔가 누구냐 그리고 그런 이유가 뭐냐 막 말하고 싶죠. 참으세요 지금. 아 말 안 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B 문제. 착 짓고 있는 개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피아노 치고 있는 그 남자는 누구냐. 나는 피곤해서 다리가 후들거린다. 자, 쉐이크의 3단 변신 모르는 사람은 솔직히 고백하고 조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쉐이크의 3단 변신 의외로 애들이 잘 못 외우더라고. 그 다음에 나의 아버지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분을 죽어했다. 혹시 이게 다운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지? 없어요. 다운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지. 드라운이죠. 드라운. 드라운의 뜻을 내가 물어볼 뭐 추측해서 맞추면 상관없는데 의미가 뭘지 모르면 조사해보세요. 드라운.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됐고 여기서 어디에다 밑줄 칠 것 같아? C에 1, 2, 3, 4에서 나는 딱 한 군데만 뭐 밑줄 긋고 조사하면 될 것 같은데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보기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것만 같은가요? 보이즈에 대해서? 이거? 아니 뭐 그것도 얘기할 만해. 그것도 얘기할 만해. 이거 근데 이제 이거를 얘기하려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왜 is가 아닌가 이런 거를 질문했겠죠. 그쵸? 그쵸? 여기에 왜 is가 오면 안 되는가 이런 거 했는데 그거 말고 뭐 여기에 요거 한번 볼까요? wait for a to do 가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냐. wait for a to do a를 위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요렇게 방해하는지. A가 엄마는 기다린다? 그 다음에 조사해오 뭐 이거 문제 풀어보면 알잖아. 어? 시원하게 선생님 답을 해주세요. 에이 너무 그 주입식이다. 그니까 난 TV쇼를 보는 중이고 웃고 있는 소녀는 내 남자친구다. 여기에 1번, 2번 할 건데,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여기에 둘 중에서 생략된 부분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있어. 그쵸, 뭔가 생략돼 있죠, 그쵸? 이거 둘 중에 뭐 하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이거 생략돼 있네. 이런 거 보이잖아, 그치? 그쵸? 그럴 것 같지 않냐, 승빈아?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 1번하고 2번 중에서 이제 답을 좀 이따 이제 뭐야 다음 시간에 이렇게 풀면서 이렇게 답을 쓸 건데 이 둘 중에서 어느 문장에 어디에 뭐가 생략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할 수 있겠죠? 아마 가능합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지금까지 ing가 형용사 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내가 분사 파트 전체를 나눠줬어. 분사는 제일 중요한 건 분사가 뭐 ing나 pp가 뭐 한다? 형용사 어떤 시 한다였어. 지금도 그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ing 지나서 이제 pp입니다. 그래서 pp형의 쓰임과 형태는 우리가
어, 뭐 ED형 붙는 애들 플러스 96개였죠. 그쵸? 쉐이크를 포함해서 스트라이크를 포함해서 스트라이크의 3단면이 뭐였는지 다 기억나죠? 스트라이크 오 대단한데 스프레드도 기억나죠? 스프레드 스프레드 그렇죠. 스탠드도 기억날 거고 스탠드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에 ed를 붙이면 규칙거나 그 다음에 불규칙 뭐 go went gone 같은 애들 have had had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서 뭐뭐 되어진 이란 뜻이면 이건 수동이겠죠. 이것도 다 수동 해버렸네. 뭐뭐 해버린 뭐 완료의 뜻은 뭐뭐가 뭐 완료의 뜻은 우리말로 하긴 좀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뭐 억지로 해버리면 뭐뭐를 끝낸 뭐뭐를 다 해버린 뭐 이런 뜻입니다. 떨어지는 행동이 끝난 나뭇잎들. 아 이상하네. 그러니까 끓는 행동이 끝난 물 뭐 이런 것들 끓여진 물 뭐 이러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한다 해놓고 또 뭐라 그랬다 명사를 꾸며준다는 얘기 또 하죠. 길어짐 뒤로 하고. 오케이, 그래서 don't touch that broken window. 그래서 이 that은 뭐하는 that이지? 1, 2, 3, 4, 5, 6, 7, 8 중에 1이지 뭐. 됐습니까? 저 깨진 창문을 만지지 말아라. 그 다음에 보호 역할 한다 라고 써 있으니까 이번에는 동사를 구성하는데 PP형이 사용된다라는 얘기 하거나 또는 5형식에서 사용된다. 오케이 그래서 어? 이거를 이거 이 문제 the police found the bag 에이 아 맞나? 어. 이거 혹시 to throw 해야 되는 거 아니야? throw이 아니고 to throw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경찰이 찾았다. 그래서 가방. 가방은 가방인데 어떤 가방을 찾은 거야? 그렇죠. 숲속에 던져진 가방을 찾았다. 백이 throw를 한 거야. throw를 당한 거야. 당한 거예요. 너무 재미없는 질문이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군요.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the bag throws야. I throw the bag이야. I throw the bag. 그렇죠. 그러니까 the bag과 throw는 하는 관계, 당하는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수동의 관계라고 합니다. 수동의 관계니까 그래서 PP형. 가방이 던지고 있으면 구경 가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칼 던지는 가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동사처럼 쓰이는 과거분사니까 비동사와 같이 쓰이면 수동태, 해부와 같이 쓰이면 PP형. 아 참 현재완료 PP였다. 현재완료다. 그래서 the printer was repaired by Sam. 됐습니까? 그래서 프린터가 Sam에 의해서 그렇죠. repair 뭐 하다? 네, 그렇죠. 프린터가 고쳐지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맞죠? 프린터가 고쳐지니까 프린터가 고치지 뭘 고쳐줘. 프린터 고쳐지죠. 프린터 고치는 애들 아니야? 고쳐지는 거 아니야. 어 그래? 알았어. 근데 프린터 저 프린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 프린터가 리페어를 하겠어? 리페어를 당하겠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 뒤에 문장도 보이게 해서 말 돼 안 돼? 프린터가 프린트를 하는 거야? 프린트를 당하는 거야? 해요. 안 속네. 프린터가 프린터를 당하면 되게 신기하겠다. 아 근데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온대죠. 그렇죠? 무슨 프린터기? 3D 프린터. 그렇죠. 3D 프린터기로. 인체도 프린터. 네. 집도 뭐. 집도 프린터하는 세상인데 뭐. 몰랐어요? 네.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답니다. 오케이. 744. 그 다음에 그 밑에는 The lawyer has arrived here. 그니까 그건 그러니까 얘는 이제 PP형이 뭐 바뀐 무슨 신고고 입장 바뀐 어떤 신고고 arrive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도착되어진 이런 게 아니겠죠. 이거는 I arrive at the 태어나 at the school 이렇게 쓰이죠. 그렇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러니까 몇 형식이야? 1형식.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식이 될 수 없고 도착하는 행동을 완료한 됐습니까? Arrive here. 그래서 변호사가 여기 도착했다.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가 있고요. 요로 A의 2번 문장은 우리가 이 책을 하면서 어딘가에서 만난 적이 있죠. 됐다. 그 챕터의 제목이 뭐였는지 궁금했는데. 뭐 요거 뭐 얘기하면서 뭐 이거랑 이거랑 이거 뭐 얘기하겠죠 뭐. 이 정도 했으면 구분하겠지. 그다음 4번에 사람 이름 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 뭐라고 읽으면 돼? 찰리. 좋아 좋아 좋아. 찰스 디킨스. 찰스 디킨스죠. 됐습니까? 찰스 디킨스. 뭐 누구 이름이에요? 노벨리스트 라이터의 이름이죠. 그쵸? 대표작은? 두 도시 이야기 스크루지 뭐 이런 것도 있죠. 스크루지 나 알잖아. 뭐라고요? 스크루지. 스크루지 몰라? 원래는 크리스마스 뭐였더라? 크리스마스 캐럴. 네. 아니면 스크루지라는 그 엄청 예. 스크루지의 영감 얘기 몰라? 너 스크루지 몰라? 이런 거 볼게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찰스 디킨스 영국 사람이고요. 프레젠트 하면 뭐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고맙죠. Be present at 하고 뭐 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치? Be present at 하고 같은 뜻의 단어가 있는데 오늘 수업에서 내가 얘기한 적 있어 없어 있죠? 아이 재미없게 왜 그래? 그 다음에 이것은 내 여동생이 그린 글입니다. 이것은 중고이즈면 새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 sims가 보이는데요. sims 대신에 l로 시작하는 같은 엘로디티는 뭘 써도 같은 뜻이죠. 오케이, brand new가 무슨 뜻일 것 같아? 새로운 브랜드. 아, new 브랜드야? 여기 brand new, brand new, brand new의 뜻을 모르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어폰을 갖고 있다. 보통 중국에서 만든 거 아닌가? 온 세상에 다. 교실은 제인에 의해서 청소되었다. 무슨 시제일 것 같아 이거? 과거. 오, 과거죠. 그 다음에 나는 구운 감자 좋아한다. 이건 당연히 무슨 시제? 네. 현재죠.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수고를 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